올해 가요계에 등장한 신조어 중 하나가 7080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취재했던 정효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효민 기자, 취재했던 여러 가수들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예, 제가 뭐 태어나기 전에 활동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예. 이 7080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 어떤 뭐 특정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저도 이 말을 맨 처음에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저같이 이제 7,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을 가리키는 네. 말인가, 아니면 이게 70에서 80 세대시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는데요. 네. 7080이 가리키는 세대는 70, 그리고 80년대에 전성기를 이뤘던 그때의 가수들과 네. 그 지지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50대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뭐 샌드페블스나 이명운과 휘버스, 라이너스, 거나들, 송골매, 옥슨팔공, 블랙테트라 등, 뭐 저도 아직 생소한 이름들도 많은데요. 옥슨팔공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런가 아, 봅니다. 80이요? 옥슨팔십이로. 아, 예. 이 대표적인 그룹들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들한테 낯선 이름입니다. 저 샌드페블스 그림 나가죠. 아, 네. 굉장히 옛날 그림이네. 대학가요 제인가요? 네. 예. 아무튼 7080 콘서트라면 그동안 방송과 연예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던 40대, 50대를 위한 공연이 되겠죠. 네. 거의 초창기 화면 같습니다. 대학가 이제서도. 저도 정확히 연도를 알 수는 없는데요. 예. 나 어떻게를 보는 모습. 네. 김수철과 작은 네. 그때 김수철 씨가 올해 7080 콘서트가 올해 처음 시작된 건가요? 어떻게 그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움직임은 뭐 소규모 라이브 클럽들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 7080 콘서트는 그런 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지난 1월에 KBS 열린음악회 7080 추억의 그룹 사운드 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자 그 이후에 KBS에서는 콘서트 7080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아예 따로 만들어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네. SBS도 낭만 콘서트를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위기를 타고서 공연이 TV를 벗어나서 실제 공연장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한해 동안 합동 공연만 16회가 넘게 열렸고요. 네.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인원들만 20만 여 명이 넘습니다. 굉장하군요. 예, 네. 이런 분위기 덕분에 78년 TBC 해변가요제 출신인 이명훈과 휘버스는 네. 20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예, 곧 가질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 그룹 사운드 번님들의 가수 이치영과 어니언스 이수영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새 음반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말을 맞아서 이 7080 콘서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연들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나온 기사에서 보셨듯이 그제 수암 어린이 돕기 드림 콘서트도 이제 80년대 분위기를 살리는 콘서트였고요. 네. 내년 히트 상품을 예측하는 한 연구원에서는요, 이 불황을 이겨낼 7개의 히트 상품을 예상했는데요. 네. 여기에 그 하나로 7080 콘서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7080 콘서트가 가요계의 큰 트렌드로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40, 50대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분들이라서 예. 관객의 객석들이 예. 아무래도 자리매김을 많이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 가요계 이슈가 7080 콘서트였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유독 왜 올해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평론가들 중에서는 이 40대, 50대 역습이라고 이걸 말할 정도로 네. 그 대중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한번 밀려났던 세대가 돌아오는 현상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걸 분석을 해보자면 우선 아마도 40, 50대가 즐길 문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네. 그 7080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겠죠. 객석에 중년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예. 열광적으로. 예, 이광조 씨 모습도 보이고. 예. 그리고 가수들과의 이해관계도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가수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많은 관객들 그렇죠. 앞에서 예. 예, 대규모로 공연하시는 것들이 정상적인 큰 무대에 같이 서고 싶은 그런 심리들도 작용을 했겠죠. 저렇게 객석이 가득 차지 않으면 사실 뭐 공연 기획이 어려울 텐데 예.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만원으로 예. 열광들 하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획이 될것 같네요.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고요. 뭐 네. 내년에 히트 상품이라는데 또 여기저기서 안 기획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직까지도 무대에 서지 않는 가수들이 꽤 있을 텐데 예. 그분들도 이제 좀 움직임이 생기겠네요. 예, 생기겠죠. 그렇죠. 네. 제가 모르던 분들도 많이 이제 방송에서 다시 제가 알 수 있도록
김현우 씨. 그럼 뭐 내년에도 뭐 좋은 기획의 공연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정유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